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팀장님, 이 네. 종목들 중에 어떤 걸좀 먼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 두산을 말씀을 드릴 두산. 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원전을 안 좋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안이 될 만한 종목으로 그래서 두산을 좀 선택을 네. 했습니다. 원전이 오늘 하루 만에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참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나 좀 긴데 이러면 또 제가 또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좀 그러면은 자제를 하고 조금만. 네. 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그동안 기대를 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쪽 부분 대해서 1차적 수주 그리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수주를 우리가 다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폴란드 민간 수주를 받은 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단적으로 자, 2009년도에 UAE 바라카 원전은 21조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제팍 있잖아요. 퐁튼유프인가? 하여튼 거기 민간 제팍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20조 정도 될것 같아요. 한 40조까지 얘기를 하는데 40조까지는 안될것 같고 한 20조 정도 될것 같은데 뭐 20조가 작은 건 아닙니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것도 잭팟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건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입장이 아니라 이 기업의 투자는 그 투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과거 20조 정도 수주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20조를 받는 건 이게 과연 호재라고 받아들일까? 좋은 기분 물론 기분 좋은 일은 맞죠. 맞지만 이거를 주가를 막 띄울 만큼 좋은 이슈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월급쟁이 한번 근로자를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5달 전에 400을 받았었는데 2달 지나서 또 400을 받는다. 물론 400이 많은 금액이죠. 근데 이미 400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 대비해서 그때처럼 받아들였던 기쁘진 기쁨은 좀 않겠죠.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폴란드 정부 걸못 잡았기 때문에 결국 체코 있잖아요. 두크바니 프로젝트 8조짜리.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을 갖다라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곳을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까지는 어쨌든 뺏겼다 봐야 되고 앞으로 관건은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SMR 이쪽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오느냐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미국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또 사우디도 러시아한테 안 뺏기고 우리한테 가져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네. 여기까지만 두산을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어쨌든 우리가 1차적은 아니지만 2차적 수주를 가져오게 되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시공과 연관된 기업들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하고 있는 두산 쪽으로 조금은 비해를 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 두산을 좀 선택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 네옴시티 호재도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두산이 오늘 5%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영향이라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자, 이 사우디인데 석유가 아니라 에너지원을 이 석유가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풍력 이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원 쪽으로 또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원 쪽으로 보게 되면 또 두산 내 자회사들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퓨얼셀 수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제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도 합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급의 해상 풍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단지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트라이전 연료 전지를 이제 11월 달까지 국책 과제를 마무리하고 실증을 마무리하고 이거를 시판을 할 건데 이게 결국 수소와 연관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은 또 네옴시티의 또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물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가사노동 같은 것들은 이제 AI라든지 로봇 쪽으로 맡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상용화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두산 같은 경우에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은 두산 로보틱스 이 회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또 AI 또 로봇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그 삼성물산하고 건설 현장용 로봇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무슨 두산 에너빌리티런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좀 소나기를 피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두산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전, 수소, 로봇, 차세대 포트폴리오를 다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보다는 패키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82,000원 이하
이렇게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82,000원이 82,000원 가격을 주게 되면은 한번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보겠습니다. 10만 원 보고 손절가는 7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이 두산을 오히려 조금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실적도 내고 있고 네. 주가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아시겠지만은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면세점 부분 실적이 안 좋게 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LCC 같은 경우는 또 자본잠식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에서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이 상당히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도 수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CNC가 성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때 흑자 전환하게 되고 3분기 때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중국 쪽에 매출이 집중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이란지 미국 쪽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북미 쪽 매출이 3분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도 한국 화장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7월 달까지 보게 된다면 30%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아이패밀리 SC라는 그 롬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일본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밀리 SC의 ODM을 하는 업체가 어디냐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CNC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밀리 SC가 일본 쪽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뒤에서 누가 오느냐? CNC가 웃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그 성장세는 실적 개선세는 아마 3분기에 너무나 많이 큰 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나마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왜? 북미 쪽의 영향 확장 그리고 일본 내에서 점유율 확장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CNC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오늘 한 3%, 4%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밴드를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목표가는 또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일단은 화장품 쪽에서 실적도 잘 내고 있고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네. 오늘 뭐 1% 정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많이 내려왔네요. 근데 네.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오늘은 1%지만은 지금 하이닉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15% 옛날 기준이면 거의 하한가 수준이에요. 하락이 나는데 제가 또 지난주 이 시간에 하나 뭐 드려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를 했냐면 SK 하이닉스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SK 하이닉스 때문에 하나 뭐 드려도 그렇고 이 하나 마이크론도 하락이 나온 부분들인데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중국 제조 장비 미국에서 중국의 제조 장비 수출 규제가 있는데 이게 1년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연장이 안 되게 되면은 장비를 쓰다가 이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고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의 디램의 50%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텔의 대련 공장 10조 인수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당히 지금 아, 또 그거 있죠. 4분기 적자 가능성 네. 요거까지 얘기 나오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안 좋은 상황은 맞지만 두 가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건 스탠리. 이번에 이틀 동안 하이닉스가 10% 빠질 때 외국인들이 다 팔았지만 모건 스탠리 사더라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전 믿어보기로 했어요. 네. 믿어버렸고. 될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미국 기업들이 없을까요? 테슬라라든지 애플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들이 이 공장을 뺀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예가 더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이스가 중국 들어간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인건비 싼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이런 그 전방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 회사들이 철수를 안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매도 일찍 맞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4분기, 1분기가 바닥일 거라고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보게 된다면 차라리 매를 일찍 맞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고 8만 원 이하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 역시나 매수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인스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씻겨내게 된다라면은 하나 마이 마이크론, 뭐 하나 머티리얼 종목들은 추후에 시간차를 두고 다시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은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저 서울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26,800원에서 만 원까지 이탈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제도권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퍼나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예상퍼가 9배 이하입니다. 어찌 보면 또 저평가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긴 어두운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빠져나올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이제는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세 종목 다 매수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네. 혹시 하나 마이크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매수가는 8,500원에서 9,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8,000원 네.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 13,000원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동반 아니면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마이크론은 아직도 여전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대응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또 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